인현왕후는 1667년 한성부 반송동 사저에서 민유중과 그의 첫 번째 계실인 은진송 씨 사이에 넷째로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조선의 제19대 왕, 숙종의 두 번째 왕비로 정비인 인경왕후가 이른 나이에 승하하면서 그 뒤를 이어 숙종의 계비로 책봉된 여인입니다. 이후 1689년에 폐위되었다가 5년 만에 다시 왕비로 복귀되었으니 정적인 장희빈과 더불어 드라마틱한 생애의 인물로 유명합니다. 인현왕후는 당시 조선시대 여성 중에서도 최고의 엘리트 코스를 밟은 인물로 인고의 세월을 견뎌낸 인격으로 널리 알려진 인물입니다. 서인 세력 중에서도 뼈대 있는 가문을 자랑하던 여흥민씨 집안의 여양부원군 민유중의 딸이었고 외할아버지는 서인의 거두 송중길이었으며 외척으로는 우암 송시열을 곁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가 숙종의 계비로 발탁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러한 배경 때문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를 왕비로 적극 추천한 이는 송시열과 숙종의 모후 명성왕후 김씨였습니다. 한마디로 집권 세력과 왕실 세력의 비호를 한몸에 받은 셈이었습니다. 이렇듯 날 때부터 최고의 양가집 교수가 15 어린 나이에 지존의 짝인 왕비가 되었으니 자존감이 하늘을 찔렀음은 어렵지 않게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인현왕후 특유의 자신감은 궁 밖에 쫓겨나 있던 장희빈의 환궁 과정을 통해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당시 장희빈은 명성왕후에게 남인의 간첩으로 찍혀 궐 밖으로 쫓겨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명성왕후가 승하하자 인현왕후는 장희빈을 다시 숙종의 곁으로 불러들입니다. 한마디로 남편의 첩을 제 손으로 끌어들인 것이었습니다. 인현왕후가 이런 선택을 한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첫째는 숙종이 장희빈을 잊지 못하고 그리워하고 있었다는 것. 둘째는 남인 세력이었던 시할머니 장렬왕후 조씨가 장희빈의 왕궁을 은근히 부추겼다는 것. 셋째는 인현왕후 스스로 장희빈을 너무 쉽게 생각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인현왕후는 자신보다 나이도 한참 많고 한미한 가문 출신의 장희빈을 경쟁 상대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양가집 교수로서 그것은 해서도 할 수도 없는 생각이었습니다. 인현왕후에게 장희빈은 숙종을 거쳐가는 여러 여자 중 한 명일 뿐이었습니다. 중전의 자리에 앉아있는 자신이 평생을 걸쳐 두고두고 신경 쓸 라이벌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셈입니다. 그러나 인현왕후의 안일한 생각과 달리 장희빈은 훨씬 영리했고 정치적이었으며 숙종의 사랑을 잘 이용할 줄 아는 여성이었습니다. 숙종의 총애를 받으며 날이 갈수록 기세등등해지는 장희빈의 위세는 인현왕후로선 도저히 용납하기 힘든 현실이었을 것입니다. 기본적인 예의범절이 생활화된 데다가 왕비의 체면과 채통을 중시했던 인현왕후는 대놓고 장희빈을 구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처음에는 수건에 첩지를 내리고 다과를 함께하는 등 후덕한 조강지처의 품격을 보이려 애쓴 흔적이 역력합니다. 그러나 인현왕후 또한 중전 이전의 사람이자 여인이었기에 가슴속 심연에서 우러나오는 두기를 어찌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장희빈이 매우 교만하다는 이유를 들어 회초리를 때리기도 했는데 장희빈으로선 아무리 윗전이긴 하지만 자신보다 8살이나 어린 사람에게 끌려가 매를 맞는 것이 보통 고욕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다만 이 매질 사건이 벌어진 데에는 당시 종사품 수건이었던 장희빈의 부적절한 처신이 있었습니다. 장희빈이 궁에 복귀한 지 얼마 되지 않던 때에 숙종이 희빈과 관계를 하려고 하니 희빈이 내전으로 뛰어가 저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실록에는 내전의 기색을 살피기 위함이었다고 하는데 굳이 인현왕후의 상황을 살피려는 의도가 아니었더라도 첩이 본부인에게 가서 우리 남편이 자꾸 저랑 자겠다고 귀찮게 해요. 저 좀 살려주세요 한 셈이니 본부인 입장에선 굳이 은밀한 부분을 얘기하고 다니는 것이 대단히 불쾌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질투의 화신이라는 대중인식이 강한 장희빈이 나름 건방지게 굴었다고 볼 수 있는 기록은 정사에서 이 기록이 유일합니다.
한편 인현왕후는 장희빈에 대한 숙종의 총애가 너무 지나치자 자신보다 더 좋은 가문 배경을 가지고 있던 여인을 입궐시키는데 바로 서인의 거목 중 한 명인 김수왕의 증손 여인 영빈 김씨를 들여 장희빈을 견제하는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재밌는 것은 김수왕의 증손녀는 명문세가의 여식이라는 이유로 궁에 들어오자마자 당시 수건이었던 장희빈보다 윗전인 종이품 수기의 접지를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녀는 얼마 지나지 않아 빈의 바로 아랫단계인 귀인에 책봉되는데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인현왕후는 장희빈의 미천한 출신을 환기시키며 내심 그를 조롱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귀인 김씨의 입궁에도 불구하고 장희빈에 대한 숙종의 사랑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이에 초조해진 인현왕후는 직접 숙종을 찾아가 자신이 꿈을 꾸었는데 꿈에 현종과 명성왕후가 나타나 민씨와 장씨는 본래 원수지간으로 현재 장씨가 복수하려 하며 경신왕국 후 원한을 품은 이들과 결탁하여 나라에 화를 미칠 것이다. 그리고 장씨 팔자에는 아들이 없고 민씨에게는 자손이 많을 것이다 라는 말을 했다며 직접적으로 장희빈을 공격하기까지 했습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인현왕후는 장씨는 전생에 숙종의 활을 맞고 죽은 짐승의 화신이라는 험담까지 했는데 이는 우리가 알고 있는 현숙하고 어진 인현왕후의 이미지와는 매우 상반된 모습입니다. 인현왕후의 위와 같은 발언은 장희빈이 숙종의 첫 아들인 경종을 낳으면서 부메랑으로 돌아왔습니다. 숙종이 인현왕후를 폐비시키면서 무너진 죄는 죽은 시부모의 계시를 빙자하여 왕에게 거짓을 고한 죄, 장씨에게 아이를 낳지 못할 것이라며 왕의 육체를 조롱한 죄, 투기로 내전의 일을 조정으로 확대시켜 국정을 어지럽힌 죄, 내전에서 궁인의 당파를 나누어 붕당을 일으킨 죄였습니다. 몇몇 사료에서는 숙종이 인현왕후를 연산군의 친모인 폐비윤씨보다 못한 죄인이라고 일갈했다고 전합니다. 숙종은 폐서인 민씨의 남겨진 물건을 모두 불태워버리도록 명하였으며 그녀가 가래를 올릴 때 입었던 장복은 대내에서 공개적으로 태우도록 하였습니다. 심지어 숙종은 인현왕후와 가래를 올리는 날에 지진이 있어서 어쩐지 불길했다라고 직접 말하기까지 합니다. 인현왕후가 폐출된 후 숙종은 새로이 계비를 간택하지 않고 원자의 생모인 희빈 장씨를 왕비로 삼을 것을 선포하였습니다. 5월 13일 희빈 장씨의 왕비 명호가 정해졌는데 이는 후궁 소생의 원자가 왕비 소생의 정통성을 얻게 되는 사건인과 동시에 중인 출신이자 궁녀 출신인 후궁이 국모의 위에 오르는 조선 역사상 최초의 사건이었습니다. 장희빈에게 중전의 자리를 빼앗긴 인현왕후는 5년간 안국동 본가인 감고당으로 돌아가 폐출 생활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정부에 제대로 된 지원조차 없었던 이 시기에 인현왕후의 몸과 마음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손상되었습니다. 인현왕후가 35 젊은 나이에 요절한 이유도 바로 폐비 때 얻은 여러 가지 병증 때문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1694년 서인 세력이 재집권한 갑술왕국이 일어나면서 인현왕후는 중전으로 복위하게 됩니다. 복위된 이후로도 끝까지 아이는 낳지 못했으며 장희빈의 아들인 왕세자 윤이 인현왕후 아래로 입적되는데 인현왕후 전에 따르면 인현왕후는 원수의 자식인 왕세자 윤을 친아들 못지않게 귀여워했으며 세자도 정모인 인현왕후를 매우 따랐다고 전합니다. 물론 인현왕후 전은 역사적 사료의 가치가 매우 떨어지기 때문에 무조건 믿을 수는 없지만 인현왕후의 오라비인 민진원의 단합만록에서도 인현왕후가 세자의 천성이 지극히 효성스러워 조석으로 내 곁을 떠나지 않으며 사모하고 공경함이 사친한테 하는 것보다 낫다고 표현했다는 점을 봐서는 서로의 관계가 나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인현왕후는 복위된 이후로도 건강이 매우 좋지 않아 건강을 회복하지 못하고 7년이 넘는 세월 동안 병마와 싸웁니다. 그러나 이 시기에도 그는 장희빈에 대한 경계심을 늦추지 못했습니다. 과거의 악연을 떨쳐버리지 못한 데다가
세자의 친모이기도 한 장희빈은 인현왕후가 살아있는 그날까지 가만둬서는 안 되는 존재였습니다. 언제든지 자신의 자리를 위협할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인 만큼 무슨 수를 쓰더라도 제거할 필요가 있었던 셈입니다. 인현왕후는 승하하기 얼마 전부터 자신의 건강이 악화된 이유는 모두 휘빈의 저주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지금 나의 병 증세가 지극히 이상한데 사람들이 모두 반드시 빌미가 있다고 한다고 말했는데 이 빌미란 것이 바로 장희빈의 저주를 뜻합니다. 인현왕후의 이 같은 말은 차후 장희빈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장희빈은 인현왕후를 무고했다는 죄목으로 인현왕후 승하 2개월 만에 사약을 받고 사사됩니다. 이렇게 역사 속의 인현왕후는 영화나 드라마에서 그린 것과 다른 두 얼굴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명문세가의 딸로 태어나 따뜻한 예의와 품격이 몸에 밴 사람이기도 했지만 어쩔 수 없이 남편의 애첩에게 질투를 하는 평범한 여성이기도 했습니다. 불행히도 인현왕후는 궁인 출신의 장희빈이 자신의 라이벌이란 사실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고 평생을 장희빈에 대한 피해의식에 시달렸습니다. 숙종과 함께 서오릉 중 하나인 명릉에 묻혀있는 인현왕후는 어쩌면 끝끝내 역사의 승리자로 남아 연적이었던 장희빈을 희대의 악녀이자 요부로 전락시킨 것에 대해 매우 만족스러워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